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현빈. 송산! 현빈입니다. 저희가 오늘 어디로 왔죠? 여기는 쌀이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도자기도 유명하대요. 바로 어디냐? 이천! 예! 저희가 이천에 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저희는 오늘 도자기 체험을 하러 왔습니다. 오! 원래 옛날부터 하고 싶다고 했는데 오늘 드디어 하게 되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우리 한번 도자기를 만들러 가볼까요? 좋아요, 렛츠고! 뭔가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었어요. 한 번씩 와서 힐링하고 가는 거. 이거 되게. 맞아요. 저는 솔직히 아까 진짜 집중했거든요.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저 그냥 여기를 어떻게든 만들 거야, 이 생각. 가끔씩 마음에 안정이 필요할 때 이렇게. 저는 자주 오고. 만드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또 친절하게 알려주셔가지고. 한번더 맞아요.
빠밤. 저희는 도자기 체험을 다 마치고서 다른 곳으로 왔습니다. 어딜까요? 돌아. 바람도 돌아. 짜란! 오르골 카페. 오르골을 만들 수 있는 카페가 있다고 해서 바로 달려왔어요. 오르골 만들기 체험하러 가볼게요. 네, 저는 지금 오르골을 부르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가 수동이라 반자동이 있는데 저는 반자동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반자동 이거를 선택할 거예요. 이거는 이웃집 포토로예요. 귀여워. 이거 해야겠어. 좋아요. 저는 어버이날 선물로 엄마한테 만들어. 아, 엄마 아빠 둘 다 만들어줘야 되나? 그치, 엄마 아빠. 엄마 한 번만 해주면 아빠 속상해. 그런가? 아니면 두 분을 향해서 만들어. 아, 괜찮다. 엄마 아빠를 위해서 제가 만들 거라서 이거 하나랑 저는 이 노래로 할 거예요. 언제나 몇 번이라도. 오! 생가치로의 OST죠. 여기 엄청 많아요. 진짜 많아요.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 K-POP 노래들도 있고, OST랑, 그 다음에 팝 노래도 되게 다양하게 엄청 많이 있어요. 난 그 중에서, 어디 갔지? 이거를 골랐습니다.